유자 민트 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박소연 씨 혹시 어제 네. 술 한잔 하셨다는 안 먹어도 먹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애주가기 때문에. 근데 서준이 진짜 실제 술을 좋아해. 예. 그렇죠. 요즘 뭐 쉬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요 혼자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또 요거 녹화 끝나면 또 저희가 또 뭐 자연스럽게 한 잔 또 할 수 있잖아요. 아, 너무 좋죠. 어떻게 너무 될지 좋죠. 모르지만. 너무 좋죠. 그럴 때 대비해서 짜자잔. 야. 상쾌한 스틱형. 이런 게 또 먹기도 편하고 맛있더라고. 이게... 1세대? 2세대? 보통 이제 이게 좀 익숙한데 맞아, 맞아. 환이. 요즘 센스 있는 사람들은 3세대. 스틱형. 샤인머스켓으로 할래? 아니면 복숭아로 할래? 그런 것도 있어. 샤인머스켓으로. 아,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예. 요거 하나 하고 저는 그럼 복숭아로. 애주가 박서준 씨? 네. 여기 또 중요한 성분이 있죠? 글루타치온이요? 네, 몇 밀리가 있죠? 40mg. 무려 40mg. 글루타치온. 애주가라면 모를 수 없는 단어, 글루타치온. 아, 그리고 요게 또 요즘은 또 제로콜라 제로사이다처럼 요 상쾌한도 부스턴드 제로예요. 설탕이 없구나. 하여튼 음주 전후에 이거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어쨌든 우리 또 요거 끝나면 또 한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또 자연스럽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겁고 네. 야, 서준아, 지금 너야 뭐 맨날 오는 우리 고인물이지만 미안해. 널 홀대할 생각은 없어, 서준아. 네, 아니요, 아니요. 널 홀대할 생각은 없는데 홀대해주세요. 홀대해도 되겠네? 오늘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르지만 서준이가 친구를 데려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서준이가 혼자 출연하는 거면 저희가 서준아, 이제 좀 지겨우니까 집에 가줄래?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예. 얘가 이제 친구를 데려온다고 해서 네. 얘가 급 만들어진 나블나블이거든. 친구가 곧 왔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좀 더운 것 같아서. 사실 그 친구 오면 제가 그냥 가도 되지 않아요? 아니야. 서준아, 앉아 있어줘. 요즘 카메라. 친구분이 드디어. 전화도 안 했는데 벌써 왔네? 모든 구독자가 원하던 친구분이. 저, 아, 여기 앉는 거야? 앉으시면 됩니다. 아, 네. 야, 여기 어딘지 설명해줬어? 이 부엌? 아, 여기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아, 맞다. 아, 위에서 본 거야, 진짜. 좀 통성명도 좀 하시고, 인사도 한번 하시고. 안녕하세요. 나영석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아니, 서준, 네 친구잖아. 네, 제가 내려온 친구.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냥 소희야, 소희야? 네, 저는 그냥 때에 따라 달라요. 뭐, 형님이라고 부를 때. 형님? 정도영 감독님이랑 이렇게 셋이 단톡방에 있는데, 부를 때 형님들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오빠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것도 있겠다. 경성을 거의 2년 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랑 끝날 때는 호칭도 달라졌겠네. 뭔가 그것보다 거의... 1년 딱 지나고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친해지지 않았나. 야, 서준이 자기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내가 누구랑 안 친해. 얘 진짜 깝깝한 스타일이거든요, 소희 씨. 맞아요, 맞아요.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 맞아요. 아, 근데 저도 막 이렇게 선배님 어쩌죠? 뭐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뭐 막 이런 거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도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겠다.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했으면 아마 안 친해졌을 것 같은데. 안 친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딱 인사만 딱 하고 그래서 이제 친해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 1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냥 이렇게 저도 많이 편해졌고. 마지막 액션씬 때 친해졌. 한소희 씨 거의 특전사로 나오는 거? 네, 저 거의 여기 칼 세 번 찌르고 하는 네, 거? 네, 막 그렇게 찌르고 마지막 척척척! 척척척! 나 너무 그거 난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척척척! 아니 아까 그 얘기했어. 소준 이거 웬만하면 말 안 놓는데 맞아. 소희 씨한테 말 놓는 거 보고 그것도 그렇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드라마 찍을 때도 같이 찍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초반에도. 근데 둘이 붙는 신이 꽤 있잖아. 뒤로 갈수록 좀 생겼는데. 맞아. 앞에는 다 여긴 여기대로 있고 여기는 이제 막판에는 액션이 너무 힘드니까 저도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오빠가 의자를 끌고 하필 제 옆으로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때 와서 뭐 말도 안 걸어. 그래서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가던지 아니면은 뭐 딴 데 가서 앉던지. 의자는 끌고 왔어? 예, 네, 아니면 기억이 안 나네. 뭐 막 그 아이 저만 불편한 거예요. 저만 그래서 왜 왔지? 왜 왔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선배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 뭐 좀 공통의 주제를 꺼냈구나. 그 AB형이래요. 어, 저도 AB형이라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한 5분 좀 이렇게 또 가만히 있다. 그럼 선배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NFP래요. 그래서 어, 저도 INFP거든요. 야,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야. 어, 저도 INFP라고. 그 말이 없어요, 또. 그래서 가만히 있다. 촬영 준비할게. 네! 이러고 바로 가고 또. 그쵸. 어쨌든 성격이 되게 비슷한 생각이다. 잠깐 봤지만. 아니, 어. 서준이가 본 한솔 씨 성격은 어떤가? 시에 들어왔을 거지. 아까처럼 대놓고 성격이요? 어. 성격? 어떤 사람이야 그냥? 한마디로. 어렵다. 한마디로? 어. 두 마디? 아니 한마디. 그냥 좋은 단어 안 써도 돼. 솔직하게 해. 어, 그냥 전소희가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어, 모든 게 다 포함한 말이다. 요즘에 없는 새로운 매력이 있는 친구. 서준이는 거짓말은 안 해요. 어,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어떤 부분이 매력이야? 아, 너무 기대되겠다. 야, 옆에 당사자를 놓고 기대하는 이 표정 봐요. 일단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게 가감 없이 표현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서준이는 조심하지. 그런 걸 표현 안 하려고 하지, 있어도. 그럼요? 저는 최대한 좀... 아끼려고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낀다. 어? 아낀다고 아니고. 아, 난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폐를 막 깐다. 아니, 나는 내가 이게 검증이 돼 있지 않으면은 못해 그냥. 아. 막 계속 그냥 해도 되는 거를 못해 나는. 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막 연구하고 탐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를 스스로 약간. 그래서 서준이 오빠를 봤을 때도 지금 뭔가 약간 이렇게 폐를 탁 꺾어서 악역을 한번 탁 하면은 챕터 2의 박서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혼자 막 스스로 상상하고 막 그런 거에 막 희열을 느끼고 관련 영상들을 막 찾아보고 막 그런 거. 관련 영상을 찾기까지 해요? 어, 네. 그래서 이미 막... 그러면 소희 씨 머릿속에서 서준이는 이미 악당이 됐네 지금. 아니, 오빠, 그런 오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연구를 오빠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왜냐면은 그것도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 그러니까. 요즘 막 되게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로? 자기가 본 영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상 같은 것들을 그냥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분석해서 이거 해보면 어때라고 레퍼런스까지 주고 그치, 막 이렇게 나... 그러니까 이제 뭐 영상들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걸 보면은 딱 오빠가 생각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캡처해서 이걸 오빠가 하면은 난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아쉽다. 이거 한번 해봐라. 아, 이런 해봐라. 느낌을 했어. 최근에 그거 한 건 뭐야? 그러면? 그 이제 서준이한테 준 거? DPR 이한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디오 누구야? 누구야? CPR은 알아도 DPR. CPR은 CPR은 CPR인데 DPR 그냥 막 얘기해도 되죠. 네, 그럼 네. 막 아니, DPR 막 DPR 이한이라는 우리나라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 우리나라 사람이요? 네, 영상 자기가 감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뮤직비디오에 출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스킨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기법은 그냥 교차 편집만 계속 한 거예요. 교차 편집, 교차 편집, 교차 편집. 그래서 그 사람의 이중적인 면모를 교차 편집으로 해가지고 퇴폐적인 뭔가의 이미지를 끌고 가는 건데 이거를 과연 표현력이 더 풍부한 배우가 했을 때의 파급력은 어떨까? 아, 이런 느낌 서준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구나. 소희 씨 머릿속에. 그 모습이 여태까지 박서준이라는 배우의 필모에서는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모습을 서준이 오빠가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모습을? 이중인격을? 아니, 퇴폐적인 퇴폐미를? 네, 퇴폐적인 이 모습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퇴폐적인 이 모습을 분명히 서준이 오빠가 퇴폐적인 게 있어요? 가지고 있고 아직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혀를 안 깠구나.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오빠의 하나의 그냥 도전인 거겠죠? 그러니까 서준이가 맨날 정의로운 사람, 뭐 재치 있는 사람, 사람. 그쵸? 뭐 능글능글한 소년 같은 사람. 그쵸? 어떻게 말하면 법 안에서만 지금까지 지 하고 싶은 좋은 것만 해왔단 말이지. 그쵸? 근데 이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것만 들어와요. 진짜로 그런 것만 들어와요.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취미라면 취미고 관찰력이라면 관찰력이죠. 그런 게 있구나. 진짜 좋아해요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저를 제 본명이 이소인데 저를 한소희라는 상품으로 두고 저를 계속 연구하고 탐구. 아 객관적으로 네. 자기 객관화를 해서 네. 내가 요 다음에는 그럼 뭘 시키는 게 좋을까? 뭘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계속 수요와 공급을 따지는 거죠. 야 서준아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가. 나만 믿어. 아니 이게 관찰하는 걸 진짜 좋아하네. 네, 되게 좋아해요. 아니 이런 생각이 재밌거든. 너무 재밌어요. 이게 배우는 약간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하고 싶은 작업인가 보다. 아 근데 그거는 항상 고민하죠. 그럼 가만있어 봐. 소희 씨가 지금까지 맡은 캐릭터가 그럼 되게 다양한 모습을 계속 지금까지 보여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부부의 세계로 조금 이름을 알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외모나 이런 포커싱이 그 포커싱이 그쪽으로 조금 가 있기는 해서 그 다음 작품은 무조건 화장 안 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마이네임 같은 역할도 네, 네, 네. 아 그러면 서준이도 소희 씨를 2년 동안 봐왔잖아. 네. 이건 뭐 당연히 소희 씨는 소희 씨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추천해 주세요. 한번 얘기는 한 적은 있는데 맞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 늘 하니까. 근데 소희도 엄청 집순이란 말이에요. 안 나가요. 아 집에서? 네. 그래서 대중들은 소희가 약간 되게 화려하고 예쁘고 뭐 매력 넘치고 요거에 조금 포커싱이 더 있다면 맞아. 오히려 정말 그런 일상적인 모습, 일반적인 모습에서 더 들어가서 약간 뭔가 되게 매니악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은 그것도 되게 재밌고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럼 이 조언을 들었을 때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집에서 안 나가요. 정말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뭐 얼마나 집에 있길래 그러니까 그래? 이게 심지어 이제 오빠가 예를 들어 뭐 14일날 뭐 어디 뭐 그 초대를 해줬는데 뭐 갈래는 하는데도 저는 벌써부터 그게 떨려요. 아 누구 만나고 하는 게? 근데 막상 만나면 그게 티가 안 나는데 티가 안 나는데 나도 전혀 모르겠는데 왜냐면 우리도 오늘 소희 씨를 처음 만났는데 네. 근데 집에 가면 막 하고서 한 일주일은 집에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아 충전을 일주일이나 물려놔야 돼요? 컴퓨터 안에서 가만히. 난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누구를 만나고 나도 약속 있으면 며칠 전부터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 이게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떠나서 어쨌든 가면 이제 맞아요. 이게 최선 또 다 해야 되잖아. 맞아요. 가식의 범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면 어쨌든.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간이 싫은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데 저는 이제 충전할 시간이 또 사이버에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있어요 사이버에? 사이버에도 사이버 친구? 되게 조금 단어가 되게 90년대 단위 아니야? 컴퓨터에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 친구들이랑 뭐 하면서 만나는 친구들일까요? 사이버 친구분들은? 그냥 뭐 이제 뭐 게임 친구들도 있고. 게임은 뭐? 저는 다 해요. 아 집에 왜 집순인지 비밀이 이유가 밝혀졌네요. 네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막 이제 뭐 책도 읽고 막 혼자 막 이렇게 끄적끄적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는 이제 경성 크리처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이 떨림을 어떻게 막을까 생각해서 공포영화만 한 2, 3일 동안 20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울린다니까요. 그거 하면은 이해도가 엄청 높을 거야. 일단 캐릭터 식이에요. 이해도가. 캐릭터 분석할 필요가 없겠다. 공포영화를 계속 봤어요. 이 떨림을 막고자. 근데 INFP래잖아. 둘 다 똑같잖아. 다른데 닮았어. 네. 얘도 어디 안 다녀 보면 저 안 다녀요. 저 집에만 얘도 누구 만나면 사실 어른인 척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타입이잖아 서준이도. 그래서 회식 때도
그치, 늘 약간 저는 말 안 하고 도망가요. 아, 저는 끝까지 있어요. 그래도 나는 가방 놓고 화장실 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래요. 그다음에, 가방을 놓고요? 어, 그다음에 후배한테 카톡해. 미안한데 내 가방 좀 내. 우리 다 아인가 봐. 얘는 그냥 왜냐면 그냥 나가는 것도 너무 또 창피한 거야. 사람들 쳐다볼 것 같고. 아, 쟤는 뭐 저렇게 의리 없이 저렇게 빨리 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근데 도망갈 만한 자리도 잘 안 가. 우리 같은 성격은 그쵸? 사실. 애초에. 저도 그냥 뭐 종방연이나 뒤풀이 때만 끝까지 있지 다른 자리 가서는 저도 바로 나가요. 그러게. 아니 이게 두 분 직업은 훨씬 더 이런 약속이나 그게 많을 것 같은데 가야 될 자리가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요? 네. 사실 마음 먹으면 아예 집에 있을 수도 있는 직업이긴 하겠다. 뭐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품이 없으면 진짜 백수거든요 그냥. 맞아. 백수. 아, 백수. 배우와 백수는 네. 한끗 차이구나. 네. 없으면 그냥 백수예요. 어. 다른 광고 촬영이나 이런 거 없으면 그치, 그런 그냥, 거 없으면은... 그냥 백수. 아, 이번엔 홍콩 놀러 갔다 왔다면서요? 네. 홍콩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는 사이버 인간은 홍콩에 놀러 가면 뭘 하고 노는 거야? 호텔에만 있는 거 아니야? 아, 컴퓨터만 떼가서? 호텔 수영장이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 같이 간 친구들도 그래도 이제 좀 돌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이제 돌아다녔는데 적당히 맞춰주려고 노력은 했어. 근데 오늘 다 싸웠어요. 싸웠다고? 아 결국에는 갔다 왔잖아. 동생 내 친동생이랑 친구랑 갔는데 동생이랑은 의절하고. 네 원래 여행을 가면 둘 중에 하나래. 완전 친해지거나 아예 안 보고. 원래 여행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안 싸우고 오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맞아. 아, 특히 자매는 100% 싸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매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다 좋았는데 홍콩에서 서울 가는 그 비행기 그 시간 동안 싸웠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아이고 친동생인데 뭐. 저녁. 이거 너무 많은데? 그건 맞다. 솔 씨는 왜 옷을 잘 입는 거야 도대체? 네? 왜 옷을 잘 입는 거야? 저요? 내 느낌을 따라 입는 것뿐인데 뭐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둘이 못났다. 나는 부럽거든. 나 옷 잘 입는 사람 세상에 제일 부러워. 그 방송에서 하셨었잖아요. 너 봤어? 많이 봐요 저는 근데 옷을. 아 많이 보면 들어요? 브랜드 안 가리고 많이 봐요. 저 쿠팡에서도 사요 옷. 진짜요? 남성복을 많이 사요. 오. 구분 안 하는구나. 남자원, 네. 여자원. 남성복을 사서 원피스로 입기도 하고. 따라하기에는 너무 이제 레벨이 다음 단계여가지고. 따라할 생각은 없어. 따라할 수가 없어. 근데 남자 바지도 그냥 이쁘면 사서 허리 수선해서 입고. 요즘은 젠더리스잖아요. 맞아, 젠더리스. 맞아. 나도 남자 옷 입을 때가 있어. 맞아, 진짜. 저도 여자 옷이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나는 얼마 전에 그 퍼스널 컬러 테스트를 했어. 뭐 나왔어요? 응? 뭐 나왔어요? 나 뭘? 아, 나 진짜 최고의 까먹었어. 여름 뮤트? 여름 뮤트. 뭔지 알아요? 이런 색 입으래. 아, 이런 색이요? 응, 그러니까 약간 물 빠진 채도가 낮은 채도가 낮다라는 표현을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약간 파스텔 톤. 그거죠. 파스텔 톤. 빛바랜 파스텔 톤 같은 네, 느낌. 네, 파스텔 톤. 그래놓고 그날 밤에 우리 집 옷장을 갔는데 옷이 다 노랗고, 80%가 노랗고 빨갛고 네이비, 검정 그 외에는 막 빨강, 노랑 나한테 그런 옷이 한 개도 없더라고. 근데 가끔 이거 입고 오실 때도 난 이게 잘 어울린다고 잘 생각해요. 어울려. 이거 어울려. 오늘 녹한 날이잖아. 유일하게 맞춰 입은 거야? 아, 방송용 의상이에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아, 이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항상. 이거 하나 있길래 입고 왔어.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날이 도와줄 때가 있어. 그날 컨디션, 막 그 날의 햇빛. 자연광이 진짜 중요한데 자연광. 모든 게 탁 맞아 떨어지는 복합적인 거구나. 공항 막 흐릴 때 있잖아요. 그 흐릴 때 어울리는 또 그 룩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톤이 있지. 공항이 흐릴 때 어울리는 룩? 그러니까 밖이 이제 흐리잖아. 그럼 그날 흐린지 밝은지 어떻게 알고 옷을 입고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게 좀 생기고. 그리고, 그리고 또 좀 바람도 살짝 이렇게 불어줘야 되고. 불고 이제 살랑살랑. 좀 약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은 게 있겠다. 바람도 불었는데 반대로 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면 큰일 나는 건데. 이렇게 불어주면, 이렇게 불어주면 이제 좋은 거. 횡단보도 건널 때 예쁜 각으로만. 저는 여기만 보고 건너요. 아, 앞을 가야, 앞을 봐야 되는데? 네, 앞을 봐야 되는데, 여기만 보고 건너요. 아, 소희 씨는 왼쪽이 좋아요, 오른쪽이 좋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본인 취향이야, 남들도 그래? 그냥 화보 찍을 때는 이쪽을 선호하는 편이고, 뭐, 작품 찍을 때는 그냥 뭐 별로 상관 없으니까. 안 하는 편인데, 그냥 그래도 조금 이쁘게 나오면 이쪽이라서. 내릴 때도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니,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 카메라가 이쪽이라. 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너무 늦었어. 아. 이미 네. 이렇게 두 시간을 찍었어. 물릴 수가 없다. 그래서 늘 누가 이렇게 있다가도 누가 볼 때도 여기서 언니 하면 이렇게 안 보고. 아. 일로 보는 게 편한데 이렇게 놀려. 이게 그냥 몸에 새겨져 있구나 그냥. 아, 이쪽 얼굴이야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비대칭, 비대칭. 본인의 생각인 거지. 근데 작품 할 땐 비대칭이 좋아요. 좋을 건 또 뭐야 근데? 좋을 건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얼굴 근육 쓰는 것도 다르고. 소희 씨 액션이 진짜 많더라고요. 서준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소희 씨 뭐 액션 전문가예요? 액션을 잘해? 본인이 잘하는 것 같아. 아, 저 그러는데 완전 몸치였는데. 노력을 많이 했죠. 마이네임 때 거의 3개월 동안 액션 스쿨을 월화수목금 다 갔어요. 서준이랑 싸워도 이기겠는데? 다행히 그래도 체급차가 있어가지고 같은 체급이면 그러니까 제가 질 것 같은데 실전은 머리끄댕이 잡는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 머리끄댕이 잡으면 끝이야 너. 그러니까 저도 점점 액션을 막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그 얘기하잖아. 사실 액션 그 스턴트 하시는 분들이 싸우면 진짜 못한다고. 진짜? 앞에서 다 끊으니까 막 실타치가 아니고 막 아, 현실 싸움에서도 앞에서 끊는 거야? 너무 웃긴다. 이게 몸에 배가지고 앞에서 끊으니까 그 얘기도 그러네.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만약에 너네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인데 너네 만약에 끌려가면은 내 이름 몇 초 만에 부를래? 아, 진짜 그거는 이 드라마도 드라마고 정말 그거는 너무 무서워. 정말 저는 그거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나는 거기로 들어가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저도 그랬어. 근데 얘기한다는 사람을 또 비난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나올 때 그녀 선생님 그 대사를 실제로 하잖아. 얘기해라. 아무도 너한테 그걸 좀 뭐라 안 한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건 정말.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진짜 정말 저희 드라마를 되게 관통하는 대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 나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됐어. 내가 정말 그 상황이 있으면 너무 무서워. 좀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독립군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약간 막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항쟁하고 막 그런 거로만 비춰졌는데 이게 어쨌든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를 경성 크리처에서 전부 다 한 명씩 보여준 것 같아요. 전투가 좀 궁금하다. 그럼. 엔딩이 그렇게 딱 끝나면. 그 뒷부분이 엄청 몰아치다가 막 확 끝나니까 좀 뭐지 하는 게 있긴 해요. 조선인들 이제 그 차에 태워서 도망칠 때 있잖아요. 그때 축제로 맞아. 일본인들을 막잖아요. 그때 저는 실제로 그 북치고 그 꽹과리 음악 들었거든요. 근데 그 차 안에서? 네, 그때 진짜 실제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그 부조 출연분들 200명인가 300명 있는데 대한독립 만세 이걸 하는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진짜. 약간 실제 그 시대에서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왜냐면 세트도 다, 그 오픈 세트 다 지어놓은 데다가. 야, 그건 또 이 배우라는 직업이니까 느낄 수 있는 또. 완전 진짜 간접 체험이긴 하지만
오, 좀 기분 이상하네. 그리고 그, 그 몰이라는 일본인을 나올 때 혼낼 때도 뭔가 그 사람들을 혼내는 것 같은. 맞아. 네. 난 안 죽어서 좋았어. 나 당 왜 안 죽은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다 스포 아니야? SPD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다 공개가 됐어요. 시즌 1에 다 공개. 아무 사람도 있잖아. 아유, 그, 이거 살 때 되면 다 봤겠지. 언제 방송해요, 이거? 충청도 사투리 엄청 이거 토요일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늦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지금 저희 드라마가 스포를... 약간 역바이럴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나도 옛날에 몰랐는데 요즘은 옛날에 막 영화 다 얘기했잖아. 요즘은 그것도 얘기 조심하는 분위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예술이 탓. 그렇지, 예술이다.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밸런스 잘 맞추겠지 뭐. 예술이가 막 다 빠져있겠다. 다 빠져. 저희는 후배한테 편집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다른 인생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많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25살 때 데뷔를 했으니까 그 20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제 5년의 그 인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그냥 알바하고 막 술 먹고 애들이랑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그냥 혼자 저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혼자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그냥 혼자 나가서 혼자 막 이런 거 막 강남역 구경하고 전시 보고 뭐 영화 혼자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25살이면 진짜 늦게 데뷔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근데 저도 비슷한 거 같은데 다 20대 이후야 그래서? 네? 넌 군대 갔다 와서 어쨌든 대학교 졸업하고 한 거고 소희 씨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온 거잖아. 네. 그렇게 해서 그 5년이 어떻게 보면 소희 씨의 인생의 황금기였네.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원한다고 얘기하고 막 이럴 때네. 학교도 붙었었는데.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왜? 그러니까 프랑스 학교 붙었었는데 어머. 그 제 명의로 된 은행에 6천만 원이 있어야 그래, 그 돈이 그 있어야 비자가 되는구나. 발급이 돼요. 어머, 정말? 근데 뭐 그때 제가 6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6천만 원이나 그 큰 돈이 있어야 돼? 학교를 가려면? 그러니까 워낙 그 이제 불법 이민 노동자들이 가서 많아서 학비를 못 낼 수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유학 갈 때는 꼭 그 통장 잔고 확인서를 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를 시작했는데 제가 하루에 12시간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면 180만 원을 주는데 2시간 모델 촬영을 하면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이러면서 봐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처음 해본 게 모델로 시작을 한 건가? 네, 무신사라는 그 브랜드에서 옷 브랜드에서 모델 하다가 이제 리츠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리츠가 뭐야? 비스킷? 네. 가자. 그거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통장에 2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광고 하나 찍었는데 그때는 데뷔하기 그 전이잖아. 어쨌든 방송 CF면 방송? 네, 방송 CF. 그 강남에서 저도 봤어요. 이렇게 5개 광고에 막 나오는 거. 근데 저는 그때 회사도 없으니까 반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순전히 저한테 그러네. 세금만 내면 되네. 2천만 원. 진짜 큰 돈이다. 그래서 오케이 뭐 됐다. 이 길이다. 됐다. 이거 세 편 찍고 6천만 원 채워서 가자 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때 갔었으면 갔는데 이제 못 간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고 2천, 4천, 6천 돈 맛을 알게 됐어. 아니요. 그러다가 뭐야 이거 더 땡겨 막 이렇게 된 거야? 2천, 4천, 6억이 된 거지. 그 리츠 광고를 보고 우리 황보경 대표님께서 이제 연기 한번 해보자. 싫어요. 연기 한번 해보자. 싫어요. 그래도 엄청 설득을 열심히 하셨나 보다. 네. 야,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난 다시 태어나면 뭐 될 건지 아세요? 아, 별로 안 궁금해. 끝도 안 궁금해. 스스로 물어보시오. 물어보지 마. 끝. 패셔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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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네가 옷 잘 입는 사람? 패셔니스타. 그건 누구야? 누가 했어? 손 씨처럼 가는 거지. 아니, 배우기도 하고. 이번 생에 하면 되잖아. 김태호PD 옷 잘 입더라. 아, 못 이길 것 같아. 다음 생. 관심이 진짜 많아 보이시던데 김태우 PD님은. 원래 좋아하죠. 원래 유명하죠. 패션. 유명해진 유명한 PD가 되기 전부터 방송국에서 유명했어. 옷 그렇게 잘 입고 막 하시는. 그럼 너도 노력해. 다음 생에는 패셔니스타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를 하나 써서 퇴폐적인 박서준과 해커 한소희와 한소희의. 이제 근데. 둘 사이 이제 패셔니스타 내가 등장해서 내 옷을 막 따라 입고 막 사고 막 이런 느낌을 하나 좀 써봐.
소재 내가 줬다? 약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누나는 뭐에 좀 영감을 받아서 대본 썼었어요? 나 근데 그동안은 다 내 얘기를 그냥 썼던 것 같아. 아 근데 자기 얘기 제일 좋지. 그게 그래서 나는 사실 응사도 그렇고 응팔도 그렇고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의사 생활할 때 힘들었어. 좀 의사 생활도 너무 잘 쓰셨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제 응답스럽다고 난 생각을 했거든. 그게 스타일이죠, 사실 근데. 네, 그치. 나는 게 사실 그런 거 좋아해. 근데 그거밖에 못 쓰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좋았어. 것도 아니야. 너무 좋았어. 아, 근데 어쨌다 보니까 정말 경험한 건 훨씬 잘 쓸 수 있거든. 근데 나도 힘들어. 그래서 장르물 쓰는 분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장르물 쓰시는 분들은 또 누나 그런 스타일 되게 맞아.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가? 이거는 마치 오래돼. 패셔니스타이던 한소희가 무신사 모델할 때 느낌이 응답하라고. 그치. 맞아. 지금 조금 다른 인격을 연기해야 되는 시기로 오면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겠죠. 난 처음에 하도 사투리 대사만 쓰다가 그 감방이랑 의사 쓸 때는 서울말 대사를 못 쓰겠네. 아, 소희 씨도 지방 아니에요? 울산. 어디서? 아, 울산 사투리 잘해요? 사투리 많이 하던데요? 하면 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요. 근데 안 하면 안 해요. 얘도 죽어도 안 해요, 얘도. 나 완벽한 누나 서울 사람 같지. 왜 그거 얘기하면서 서신했지? 그게 자신이 없어졌어.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고 있어. 근데 사투리 누가 쓰면 쓰죠. 바로 도란스가 돌아가니까. 도란스? 네, 지금부터 그냥 쓸까요? 누나 그랬다. 저기 대학교 1학년 때. 내 노래방에서 머리를 썰어 올린. 썰어 올린다? 썰어 올린다. 머리를 썰어 올린다. 쓰러가 발음이 안 돼서. 난 그게 이상할지 몰랐어. 그때 피노키오 노래였거든. 너무 노래를 열심히 불렀지. 머리를 썰어 올리는. 그 쓰리 안 돼? 아 그때 이제 안 되지 당연히. 이제 사투리 쓰는 게 더 힘들죠 뭐. 사투리도 아니고 그렇죠. 표준어도 이거 어디 중간 아니에요? 그렇게. 나 완벽한 서울말이야 소준아. 보통 서울말이라고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래? 표준어 그냥 표준어. 아, 그거 야 그거 뭐지? 그 이대호 씨 했던 거 뭐지? 유자 민트 티 벤티. 유자 민트 티 벤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유자 민트 티 벤티. 유자 민트 티 벤티. 어 이거 서울말이다 이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어. 유자 이게 조금 있긴 했었는데. 살짝 있었는데 알아치고 내려온 거 아니야? 아, 그 영상 못 봤어? 영상 못 봤다. 그거는 봤는데 뭐지? 아,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막 그거 봐 완벽해. 뭐야 아니야?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 이거는 유자 민트 티. 유자 민트 티. 벤티. 벤티. 유자 민트 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다 인터네이션이 있네. 근데 연기할 때 하나도 티 안 난다. 고쳤어요? 고쳤다기보다는 저희 가족분들은 사투리를 안 써요. 친구들만 써요. 그래서 처음 학교 다닐 때 어미를 할 수 없는 뒷말을. 서울에 와서요? 아저씨 이거 뭐 이 버스 광화문 갑니까? 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광화문 갑니까? 이상해요. 앞에까지는 똑같아. 아저씨 광화문까지는 되는데 아저씨 광화문 갑니까? 아,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갑니까? 그래서 항상 반말을 하는 거야. 아저씨 이거 얼마? 얼마입니까? 말을 줄여서 하는 거죠. 왜냐면 아저씨가 얼마? 이미 사투리야. 얼마? 그래서 약간 그렇지 않았어? 그냥 우리대로 말하면은 우리대로 만점 쓰잖아. 아저씨 이거 어디 가요? 이거 그렇지. 아 나오네. 네이티브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아 완전 네이티브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가 틀릴 수밖에 없어. 그냥 진짜 반말 많이 했다 기사님한테. 아저씨 이 버스 서울역? 이런 거 반말 못한 뒷말을 안 하면 티는 좀 덜 나. 사실 창피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저도 알바할 때 진짜 창피했어. 쳐다보지 않아요. 나는 안 부끄러운데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마다 쳐다보니까 저는 무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전으로 뭘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이. 아, 뭐 예를 들어 무전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 테이블에 맥주 3잔 빨리 갖다도 이렇게 뭐 갖다도? 뭐라는 거야? 아 서울에서 알바할 때? 네 서울에서 알바할 때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큰데서 했네. 이거 무전 있는 데면 큰데인데. 엄청 테이블이 60개예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막 웨이팅도 있고 하니까 와 웨이팅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들어가서 딱 얘기하면 저랑 친구랑은 알아듣는데 애들은 다 못 알아듣는 거야. 서울 사람 진짜 못 알아들어. 그게 아마 이
약간 그 뭐 전자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더 안 들릴 거야. 어, 맞아. 신기해. 너네 너무 부러워. 충청도 사투리 진짜 티 안 나. 우리 사투리가 우리 수도권이야. 충청도는 충청도는 지방이 아니야. 니들이나 지방이지. 니들? 다 뭐 송영배랑 다 지방 뭐 이거 아니야. 유미야, 유자 민트 티 벤티 해봐. 아 경상도세요? 경주 사람. 경주. 아, 경주. 야 충청도는 수도권이야. 우리는 거의 서울이랑 비슷해. 어 대주 형이 어딘데요? 충남 예산. 대주 분교 나왔어. 진짜요? 아, 뭐 분교 작은 학교를 나왔다는 거지. 서울에서 몇 시간 걸리세요? 어, 서울에서 요산? 여기서 뭐 안 막히면 뭐 한 2시간 안쪽으로도 가요. 막히면 막히면 오래 걸려. 아 이게 충청도 맞아요. 대전보다 밑에예요? 어, 그렇지. 대전이랑 방향이 조금 달라. 나는 서해 쪽으로 이렇게. 아 밑이에요. 2시간이면 지방이에요. 울산보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이면 지방이에요. 아니야, 우리 또 광역시는 또 광역시잖아. 우리 광역시예요, 우리. 도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 지금은 도청이. 도청 소재지가 뭐? 충남 충청남도 도청이 우리 동네에 있어요. 아니 뭐 가면서. 저희 GDP가 제일 높아요, 울산이. 아 울산이야? 울산이야? 부산이야? 아니 울산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러면 서울 사람이 비웃어. 쟤는 저런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 야 얘도 인천이야. 얘도 몰라. 얘 부평 사는데 뭘. 광역시 광역시. 울산 광역시. 아 그러네. 아 여긴 광역시네. 아니 GDP 제일 높은 걸 알고 있잖아. 나는 교육의 도시라서. 아 광역시는 저희 조금... 백화점에 그거 뭐야? 관람차 돌아가요. 진짜로? 네. 백화점에 관람차 돌아가요. 저희 현대중공업 있잖아요. 아~ 현대중공업 있지. 또 뭐 있어? 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있지. 신세계도 들어왔지 이번에. 아 이러면 서울 애들 놀린다니까. 최근에 울산 가셨어요? 네? 최근에 울산 가보셨어요? 아예 안 갔죠. 멀어서. 자기도 멀어. 저 울산 가면 뭐 이 친구들 있나? 있죠. 있지, 있겠지, 있겠지. 저 이번에 뭐. 결혼도 했고. 인천도 약간 사투리 있는데. 인천 사투리 있어. 근데 인천은 그 김구라 아저씨죠. 아~ 그 말투가 완전 인천 사투리예요. 어. 그 지상렬 씨랑.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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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상렬 선배님은 거의 언어의 연금술사. 그것 봐 약간. 야 뭐 이거 야 뭐 일단 야로 시작하시잖아. 두 분 다 아, 시작은 그래, 야야. 되게 뭔가 야, 안습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 아니에요. 맞아 맞아. 광고의 습기가 뭐 뭐더라 뭐 물에 상렬 형이 만들었지. 아가미로 숨쉬게 해줄까 뭐 이런. 아 그 진짜 옛날 아저씨가 쓰는 말 있어. 언어를 되게 약간 말장난 많이 하시지. 잘 활용하셨네. 아 패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한 거 같아. 아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찍으면 방송이 어떻게 나가요? 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궁금해서요. 아니 서준이 오빠한테 어느 정도 대충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진짜 이런 식인 줄 몰랐어. 이거는 진짜 별것도 아니야. 야 이거는 그래도 많이 격식 차려주고 있어. 정말 일상적인 대화. 그러니까 진짜. 너가 정말 검열이 없는 그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형 말로 만든다 그 형. 안 돼. 절대 만나게 해주지 마. 그 둘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건 핵폭탄을 끼워놓는다. 왠지 서진이 형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서로가 서로를 고양시켜주는 관계 있잖아. 서로를 You raise me up. 그 관계로 가는 순간 큰일 난다 이제. 큰일 나. 나는 형처럼 살고 싶어요. 나 너무 부러워. 근데 그거 절대 안 되더라. 아마 안 돼. 괜히 근데 형 어설프게 따라한다 큰일 난다고. 근데 오빠 비석이 정답했어. 잘 놀다 갑니다. 오빠 죽으면 내가 비석에 그렇게 써준다고 했어. 제가 악플을 대하는 그런 느낌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소유 씨한테 악플이 어딨어요? 저 악플 많아요. 에이.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뭔가 노화로 인해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를 저는 벌써부터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저 생각 어떻게 대비를 해? 내가 늙었을 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노화는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사실 에이. 인간의 그 건데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스를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노화로 인해서 악플을 받기 시작할 때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그거를 뭐 어떻게 막겠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이제 네 어떤 받아들일까? 생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어떤 생각 멘탈 트레이닝 그냥 그래 나 늙었다 뭐 어쩔래 뭐 약간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천천히 그런 시기가 오면 네, 나는 천천히 이때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거를
어떤 배역으로, 어떤 연기로, 어떤 식으로, 어떤 작품으로 그 시간을 이제 지내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내 외모가 아닌 연기로 포커스를 돌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네. 진짜 한솔 씨 집에 있으면 컴퓨터만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생각도 해수 언니랑 해수 언니랑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곧 겪을 미래 그리고 그 다음의 미래 이렇게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네. 해숙 선배님? 네, 해숙 선배님. 김혜숙? 언니라고 불러요 제가. 김혜숙 선배님? 네. 오, 구목당에. 네. 해숙 선배 맨날 물어보고 얘기해. 작가님 지금 당장 놀아. 아. 그래서 그래. 맨날 얘기하잖아. 아, 맨날 그래. 나이 들면 또 못한다. 우리 녹화는 뭐 여기까지 할까? 예슬아 어떨 것 같아? 사실 쓸 건 없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계속 걱정이 한 돼요. 한 회 나올 거라서 긴 게 아니니까. 네, 네 부족하면 또 불러주세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아, 드라마처럼 연기야? 네.